네, 세상에 기타는 많지만 전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팬더냐, 팬더가 아니냐.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과언이긴 한데 예. 딱히 과언이 아니기도 아니에요. 예.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전 세계에서 기타 브랜드를 하나만 꼽자면 뭐 팬더 깁슨일 텐데 그 중에도 하나만 꼽자면 아무래도 팬더일 팬더가 것 먼저 나올 같아요. 수밖에 예. 없는 좀 그런 게 있죠. 오랜만에 팬더 커스텀 샵 모델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커스텀 샵이 조금씩 갖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게 최근에 이제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나오면서 연도가 들어간 기타들이 전부 다 커스텀 샵으로 이제 바뀌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시리즈는 10년씩을 통합해가지고 50년대, 네, 60년대 10년대. 이렇게 그때 당시에 특색과 스펙들을 모아서 뭐 하나의 모델로 이제 좀 집약을 한 모델이라면 이제 연도가 들어가는 모델들은 정말 스페시픽한 네. 딱그 해에 생산된 그 모델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 기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타임머신 시리즈라는 건말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그런 빈티지 모델들의 시리즈의 그다 총합을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클로젯 같은 것도 있고 있고요, 뭐 헤비렐릭도 엘릭 있고 있고, 뭐 클로젯은 여러분들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새거 네, 새거인데. 클로젯은 그때 산 다음에 그 시간 동안 벽장 안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그때 사놓고 쭉 삭힌 그게 네. 이제 클로젯 모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NOS라고 뉴 올드 스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모델을 지금 이 시기에 새로 생산했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헤비렐릭은 말 그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빡세게 사용을 해오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된다라는 네, 모델인데 이 중에서도 헤비렐릭 중에서도 진짜 헤비렐릭은요. 로리겔러? 로리 갤러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 멀리서 보면은 정말 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운드 안 듣고 멀리 치는 것만 보면 진짜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정말 쳐도 저거보단 좋은 걸 줍겠다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정말 기타가 거의 뼈만 남은 그런 헤비렐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헤비렐릭 중에서는 좀 소프트 헤비렐릭이네요. 그래서 이브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 좀 같이 보고 계신데 이 타임머신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금 2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20%까지 적용이 안 됐네요. 한 18, 19막 네, 그럴 것 거의 같아요. 20인 것 같은데 657만 원의 건속과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525만 9천 원. 이거 다, 야. 저렴하네요. 네, 싸죠, 뭐. 네, 뭐 거의 뭐 다이래요. 1,000만 원에 뭐딱 반토막인데 예. 뭐. 네, 그렇습니다. 네, 1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리 500만 원 초반의 가격대를 갖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5cm. 그리고 두께 43mm에 1mm, 1.5mm 픽업, 저기 피카드? 픽가드 붙어서 네, 43mm 조금 넘습니다. 12플레이트 뒷둘레는 78mm 맞아. 촘촘하고요. 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바디가 투피스 셀렉트 해쉬고요. 네이기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1954 U쉐입 넥입니다. 네, 그리고 머신 헤드가 빈티지 스타일의 팬더 이거 네. 요 머신 헤드 이거 네, 진짜 옛날 머신 헤드 커스텀 샵 여기 로고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너튼덤이 42mm 본넛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내로우 점보 21프렛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커스텀 샵 핸드 와운드 55 싱글 코일 스트랫. 요게 좀 특징적이죠. 그리고 컨트롤은 투볼륨 원톤 5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6세대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가지고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5는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54의 계량형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4년도에 스트라토캐스터 처음 출시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56, 57. 57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시는데 55는 사실 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54년도에 출시된 다음에 55 이거는 뭐 이제 아예 시작된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도니까 빼고 그 뒤에 55, 56, 57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도 큰 거의 문제가 큰 문제 없는 없을 네, 거예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57 스트랫이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워낙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이제 또뭐 기억이 나는 거는 6기, 59, 5구, 네, 6기. 59, 65, 뭐 그렇죠. 그렇게 좀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 연도가 있을 텐데 55는 그래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독특한 연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5657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상 특징은 이게 54는 이게 각이 없어요. 다 둥글둥글하게 깎았거든요. 이런 픽업 가 픽가드 얘가 픽업의
카바가 둥글둥글. 네네, 네. 그러네요. 이게 54년형 픽업을 55년 바디에다 꽂았나 봐요. 네.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 네. 둥글둥글합니다. 얘가. 그렇습니다. 딱 각이 앉고 둥글둥글하고. 네. 그래서 좀 애쉬라서 그런지 좀 막직하네요. 예. 네. 키보드를 써놨는데. 네. 좀 무거워요. 네. 맞을지 모르겠네. 65 썼습니다. 전 68 썼습니다. 아, 예. 65, 68. 우리 되게 비슷하게 되게 썼네요. 비슷한데, 그럼 퍼펙트 아니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긴 하거든요. 3.3일이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가벼운 너무... 기타들을 들다가 네. 당황을 했나 봅니다. 네. 3.3일. 선생님이 그나마 맞췄는데 네. 맞췄다고. 네, 3.3일. 이렇게 가볍다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거 예상을 못했네요. 3.3일. 저희가 막 그 전에 3kg 안 되는 기타들만 들다가 들어서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예. 이게 좋잖아요. 좋죠. 뭐 공간기 다 빼고 일단 쳐볼게요. 딜레이 빼고 리버브도 빼고. 네, 디럭스 리버브입니다. 어우 좋다. 좋네요. 어우 힘이. 타이머신 시리즈 치고 힘이 좋네요. 오, 좋다. 네, 마샬이고요. 어우, 네. 힘 좋아요. 이번에는 공간계들을 얹고 그리고 리볼브 넣고 TS9. 아, 이거 톤이 좋네요. 네, 마샬 개인입니다. 네. 힘이 좋네요. 펜더다. 커스텀샵들이 힘이 상당히 좋아지는 좋네요. 느낌이 있어요. 펜더인 것 같아요. 바로 반주에 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연주 기능 신나게 탑재하고. 와, 좋다. 연주하셨네. 오랜만에 팬더 악마가 네. 선생님 마릴린맨슨 무슨 마릴린맨슨. 아유, 물렀거라네. 네, 선생님의 또 팬더의 기운이 또 이렇게 막 깃드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네, 깁슨 커스텀샵의 2016 ES275 피규어 모델이었는데요. 뭐 많이 개량이 됐잖아요. 이제 네. 175에서 그러면서 스티비 원더 레이보님 네. 좋네요. 네, 스티비 원더 레이보님이 한줄평을 되게 재밌게 주셨네요. 항상 즐겁게 보고 있지만 요즘 새로운 기타리스트들 분들과 함께하니 더 다채롭고 듣기도 보기도 좋습니다. 한줄평 이제 카드키로 열어야 하는 룸 335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런 뭐 어떤 현대화되는 기어들의 포인트를 아주 재밌게 잡으셨네요. 룸 335 카드키로 삐빅.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샌더다. 네, 기타는 샌더다. 네, 뭐 전혀 의미 없는 한줄평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5555 이렇게 되겠습니다. 555 괜찮네요. 근데 비싸? 아니, 비싸죠. 아니, 비싸요. 네. 500이 넘죠. 500. 그렇죠. 500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비싸네요. 근데 뭐 사운드 멋졌어요. 멋져요? 네. 몇 대면? 결정. 선생님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악마가 깃든 거에 비해서는 그 과도한 점수를 주진 않으신 것도 약간 의외네요. 그러니까 뭐 9.5 나올 줄 알았는데. 뭐 9.5 쓰면은 뭐 인우 씨가 이렇게 막 6점 몇 개 쓰니까. 아니에요. 그냥 안 깎아 먹으려고 그냥 8.5 정도.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1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링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병원 선생님께 악마가 깃드는 시리즈 계속됩니다. 근데 이거는 깃들지 안 깃들지 아직 확실치가 않은 게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 모델이라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포스트 모던 전임엔 렐릭인데 이게 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 시리즈들이랑 또 궤를 아예 달리하는 시리즈예요. 뭐랄까 아메리칸 오리지널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어떤 하나의 데케이드 10년 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더의 최근 한 반세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가는 네, 아예 새로운 컨셉. 네, 새로운 컨셉. 네, 새로운 컨셉의 시리즈 포스트 모던. 다음 시간에 전임엔 렐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격은 499만 9천 원. 오우. 네, 비쌉니다. 네. 네, 포스트 모던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